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의 별곰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번째 소식입니다. 영탁씨의 공식 팬카페인 영탁이따기야의 오픈 단톡방, 대구 영일만 회원분들이 선한 영향력을 펼치며 화제입니다. 제가 이 전 소식에서도 영탁씨의 팬카페 연이은 선행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 선행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13일 대구 영일만 회원분들은 이날 개최된 대구 SOS 어린이 마을 아나바다 장터 행사에 완구 용품을 전달했는데요. 아나바다 장터는 바람직한 경제관념을 교육하고 함께하는 나눔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날 개최된 아나바다 장터에서는 어묵, 핫바, 팝콘 등을 먹을 수 있는 먹거리 공간과 과학체험, 에어바운스, 행운의 다트 행사가 있는 체험 공간, 문구, 완구, 의류, 생활용품 등을 파는 판매 공간과 옥션, 그리고 행운권 추첨 공간 등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이에 아이들은 모의 화폐를 사용해 물건을 사는 등 장터를 이용했습니다. 2시간 동안 진행이 된 부스에는 영탁 부스가 있었는데요. 해당 부스에는 대구 영일만 회원분의 후원 물품이 인기가 높아 모두 완판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두 번째 소식입니다. 신인선 씨가 영탁 씨와 찍은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지난 18일 신인선 씨는 자신의 SNS 계정 스토리를 통해 평창으로 가요 방방곡곡 촬영 중, 사진은 미스터트롯 콘서트 중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서는 신인선 씨와 영탁 씨가 팔짱을 낀 채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는 모습이 담겨져 있었는데요. 이는 특히 두 사람의 긴 기럭지가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정말 하루하루 콘서트, 예능, 광고 등 수많은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을 영탁 씨, 건강관리가 필수인데요. 주변에서도 잘 챙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소식입니다. 영탁 씨와 함께한 버리스타 챌린지가 무려 2,300만뷰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앞서 버리스타란 버리다와 스타의 합성어로 쓰레기를 제대로 잘 버리고 덜 버리기에 앞장서 우리 모두 지구의 스타가 되자는 의미로 만든 캠페인 명인데요. 최근 인천시 측에서는 지난 5월부터 진행된 영탁과 함께하는 틱톡 버리스타 챌린지 조회수가 무려 2,300만 회를 돌파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12월까지 SNS 버리스타 챌린지를 통하여 지속적인 자원순환 행동의 습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향후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해 모두가 버리스타가 될 수 있도록 캠페인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자, 끝으로 바로 댓글 이벤트 진행해 보도록 할 텐데요. 지난 영상에서는 영탁 씨의 팬분들의 선한 영향력에 대한 소식과 영탁 씨가 멜론 뮤직 어워드에 무대에 참석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먼저 김영혜님의 댓글입니다. 영탁님 봐도 봐도 좋은 사람입니다. 노래 잘 부르시고 인성도 좋으시고, 영탁님 항상 응원합니다. 영탁님, 별곰님 감기 조심하시고 화이팅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좋은 댓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들꽃님의 댓글입니다. 영탁스 안동지킴이 찐 팬분들 잔잔한 감동을 주네요. 그 가수의 그 팬들입니다. 별곰님 영탁님의 해피 소식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더 감사드리고요. 이어서 임선희님의 댓글인데요. 울 영탁님 멜론 뮤직 출연 축하합니다. 돌곰별곰님 영탁님 좋은 소식 자세히 소개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 영탁님 빛나는 보석입니다. 좋은 소식 여기저기 많이 나오니 너무 행복합니다. 항상 응원합니다 라는 사랑이 듬뿍 담겨있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이어서 권옥자님의 댓글인데요. 울 영탁님의 좋은 소식 감사합니다. 선행을 몸소 실천하는 인성 탁. 영탁님 이제 쨍하고 해가 뜨네요. 계속해서 행복한 소식 기다립니다. 돌곰님 항상 감사히 잘 듣고 있어요. 우리 찐팬들 화이팅입니다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백두사님의 댓글인데요. 안동 영탁스 영탁 찐팬, 우리 영탁님처럼 선한 영향력을 훈훈하게 영탁이 딱이야 팀 찐팬들도 정말 우리 모두를 위해 코로나로 사회 저변에 고생하시는 환경 미화원들에게 헛개차 선물, 진정 찐팬들의 선행 영탁이 딱이야 완전 찐이야, 돌별곰님 애정어린 소식 항상 반갑게 잘 듣고 있어요 라는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이외에도 영상 시청해주시고 댓글 남겨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 제가 또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데 우연히 버스에서 영탁씨 광고가 딱 실려있는 버스를 봤습니다. 팬덤분들이 몇팀 써있는 것도 제가 봤는데요. 아, 보고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자, 어쨌든 화제가 되었던 가수 영탁씨에 대한 소식 전해드려 봤습니다. 여기서 잠깐, 여러분들의 최애 연예인분들이나 각종 정보 기사 등을 댓글로 요청해주시면 직접 선정하여 방송해드릴 예정이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지금까지 돌곰별곰TV의 별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